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주는 이런 산의 경사진고, 땅이 기름지지 않은 메마른 척박한 땅에서 주로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여기는 아주 어려서 지금 잎이 두장 올라온 아주 어린 거고, 이것도 아주 어려서 두 장밖에 잎이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잎이 석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법 컸는데요. 아주 큰 거는 또 잎의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 것은 잎이 그냥 이런 거한개 정도, 한장 정도 줄기 끝에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좀큰 개체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석장. 또 여기 중간에도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큰 개체와 작은 개체의, 입모습이 많이 다른데, 삽주의, 양명은 창출, 백출이라고 하고,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묵은 뿌리를 창출이라 하고 창출 표면에 가느다란 실뿌리 같은 게 뻗어 나가 가지고 저 밑에 가서 이제 햇뿌리가 그 실뿌리 끝에 동그란 알뿌리가 또 맺히는데, 그걸 이제 햇뿌리라 해가지고 백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말들이 많은 게, 어떤 사람은 백출을, 삽주 뿌리를 캐가지고 실뿌리를 제거를 하고 그냥 껍질째 말린 걸 창출이라 하고, 껍질을 벗겨갖고 말린 걸 백출이라고도 하는데, 앞에 이야기한 묵은 뿌리를 창출이라 하고, 햇뿌리를 백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백출이냐 창출이냐를 따지는 이유는, 삽주는 특이하게, 백출, 창출은 한 식물인 삽주의 뿌리인데, 약효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출은 몸에 있는 열을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찐 사람이 삽주를 약으로 쓸 때는 창출을 먹어야 비만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출은 수렴 작용이 있는데, 수렴이라는 거는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제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즉 말해서 땀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른 사람이 살을 찌게 하고 싶을 때는 백출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삽주의 뿌리인 창출이나 백출은 위장병계통의 약으로 쓰는데, 비위가 허약해서 음식을 먹으면 잘 토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 끄끄하고 트림을 하면서 소화를 잘못 시키는
소화불량에도 좋고 또 만성위장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이나 설사, 어지럼증, 부종 등의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새싹이 이제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또르르 말려서 올라오는데 그때는 아주 부드러워서 이제 나물로 하기 좋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 중에 삽주싹만큼 달고 고소한 맛이 나는 나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향긋하고 쫄깃한, 그리고 이제 줄기를 뜯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에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는 선호하던 나물이었고요. 또 뿌리는 이제 뭐 약용 목적이 있지만은 일단은 식량 대용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옛날 중국 역사에 보면은 땅이 넓어서 나라가 여러 개로 갈려갖고 전쟁도 잦았고 할 때 저 힘없는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이제 산속으로 피신을 했다가 가져간 식량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삽주뿌리를 캐서 먹고 몇 년을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뭐 평소에 앓고 있던 위장병이 나았다든가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저 뭐야 삽주 뿌리를 갖다가 식량 대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아시다시피 외침이 엄청 잦았고 또 우리나라 자체로도 봐서도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로 나뉘어서 싸움이 항시 자주 있었고, 또 이제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돌아서 이제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심심찮게 역사서에 등장을 할 정도로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한 시절에 이제 삽주뿌리를 식량 대용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보 살림 경제라든가 고사신서, 신구왕 찰료 같은 그런 책에도 보면은 삽주뿌리를 가지고 이제 캐가지고 말려서 빻아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타서 마신다든가, 또 환을 빚어서 먹으면은 식량 대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또 옛날 중국에 보면은 포박자라는 사람이 삽주뿌리를 평생을 먹고 나중에 신선이 되어서 우화등선을 했다 하는 그런 전설 이야기도 전해오고요. 어쨌든 이 뭐 삽주는 우리 인체에 참 이로운 약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